다시 한남3구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관리자 분 계획이 효력 정지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조합이 1층 상가조합원의 분양가를 1제곱미터당 평균 2,051만 원으로 정해놨는데, 근데 이 금액이 사실 일반 분양가 1제곱미터당 지금 904만 원인데 이거의 두 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보통은 일반 분양가보다 낮아야 정상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1층 상가조합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다 이것만으로 관리처분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합이 분양 신청을 받을 당시에 상가조합원들한테 말했던 이제 분양가가 실제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분양가랑 너무 괴리가 컸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거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해서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뭐 주택이나 상가를 조합에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 분양 신청 내역을 토대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분양 신청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주택이나 상가의 종전 감정 평가 금액이라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추정되는 분담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남3구역에서는 분양 신청할 때 알려준 그 상가 조합원들 분양가랑 실제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상가 조합원들의 분양가가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만약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내야 되는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분양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분양 신청을 했다거나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양 신청을 할 때 통지했던 내역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진 내역이 너무 차이가 많다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분양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남3구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야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이루어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라도 뭐 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관리처분 계획을 새로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총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합과 상가조합원들이 갈등을 빚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가조합원과 협의가 잘 안 된 구역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업 지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신반포 12차나 뭐 청담 삼익재 건축 뭐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로 상가조합원들과 분쟁이 좀 있어서 실제로 인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는 데들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청담 삼익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리 재건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결단을 내리게 됐고요. 이제 앞선 그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벌써 상가조합원과의 분쟁으로 이제 좀 삐그덕거리고 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조합과 상가 모두 사업 초기 단계에 어느 정도 이 문제를 종결 짓고 가야 사업을 좀 진행하는데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독립정산제 약정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좀 분리재건축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신목이나 도시와 경제에서도 자문이나 PM 업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 요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